주세요. 사정을 해보지만 어림없다 어림없어. 야, 마 곧 네 거 아니야. 차라리 큰 공을 잡기가 쉽겠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또다시 출동한 사장님. 아, 저렇게 도망칠 걸 왜 사고를 치는 건지. 공을 안 주면 매번 이해하다니니 사장님은 손님 볼 면목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불구장이 카운터에서 새거로 바꿔드릴게요. 네. 이야, 사장님의 사과와 함께 마무리되긴 했지만 반성이란 걸 알리 없는 녀석은 또다시 운동장을 누비며 손님들 공을 갈취하기 시작하고 참, 바닥에 공만 떨어졌다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잽싸게 몰고 도망치는데. 야, 아싸, 케이드. 하다하다 이젠 손님이 방금 산 공을 가로채기까지. 야야야야, 그걸 안 되지. 아이고, 연속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네 따로 없어. 이건 뭐 카페에 반려견이 아닌 도적을 키우고 있는 셈이니 사장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녀석과 추격전을 벌이느라 진땀빼기 일쑤. 참,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넓은 운동장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손님들은 난데없이 끼어들어 산통을 깨버리는 레나 때문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는데. 어디 그뿐이랴. 한 번 꽂히면 절대 놓지 않는 쇠고집에 멀쩡한 공도 망가지고 마니. 아, 세상에. 변상하랴, 사과하러 다니랴,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사장님. 아이고, 녀석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치셨네. 지치셨어. 그만 좀 해, 진짜. 오늘 벌써 공을 몇 개 물어냈어, 우리가. 돈 주고 팔았는데 네가 다시 갖고 오면 되겠어? 되겠냐고. 여기 있는 공 다 차지할 때까지 계속 할걸요. 어디서 삑소리만 나면 거기 쫓아가고. 그래서 이런 거 못 뺏게 하려면 그 침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침벌을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렇군요. 아유, 레나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 침벌밖에 없다니. 썩 내키지는 않지만. 아, 어떡해. 자. 가게의 평화를 위해 짐벌을 내주기로 했다. 결국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오매불망 그리던 짐벌을 보자 아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아주 그냥 눈을 못 떼네. 눈을 못 떼. 어, 그렇게 좋니? 그렇게 좋아? OST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이구, 그래 옛다 마음껏 놀아라. 짐벌을 던져주자. 야, 세상 다 가진 것 마냥 신나서 날아다니는 레나. 며칠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못 봤다고 그동안 억누른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키듯 엄청난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내달리는데. 와, 아, 공과 함께라면 세상 행복한 레나. 하지만 녀석을 처음 만났을 땐 지금의 이 생기발랄한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데. 좋아하는 것도 없이 방에 항상 처박혀 있고 아니면 뭐 병원에나 다니고 약이나 먹고 그랬는데 상상할 수도 없죠 저런. 진짜 레나 아프나 봐요. 아이고, 사실 유기견이었던 레나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었고 그런 녀석이 안쓰러워 가족으로 품어줬다는 사장님.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레나를 보살핀 덕분에 레나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고, 웃어 이제. 웃고 있어요. 그런 녀석이 심심할까 우연히 공을 던져준 게 지금의 레나. 즉, 공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드는 레나를 만들었다고.